앞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 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 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은행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